야, 태근아 들어와.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던지는 거는 뭐 최고다. 해보니까 괜찮아? 괜찮아야지. 수비하고 대주자는 될 것 같아. 좀 뛰어. 뛰었어, 뛰었어. 뛰었어.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비장해? 무섭게. 지금 한강에 다 빠지 뛰어야 된다, 오늘 진짜로. 아, 짜증난다, 진짜. 와, 근데 어제 진짜 오랜만에 치니까 열받더라. 어제는 좀 많이 열받더라.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로. 집에 가는데도 다 올라오더라, 계속. 와. 아이, 우리가 못했지. 우리의 경기력이 안 났잖아. 시현아, 잘 잤어? 아니, 잠이 안 오더라고. 잘 잤어? 화나 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친구가 얻어 터지니까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 잠 잤어? 두 시간 잤어. 두 시간? 네 시에 잤어. 잠 안 오지? 개빡쳐. 잠도 안 와서 이거 체면장 보는데 어제도 졌더라 나. 입회했더라. 어제도 비슷하게 졌더라. 아, 맨날 짜증 나는데. 재영이는 보면은 탄 터지는 놈한테 계속 터진대. 어제 1번 타, 3번 타서 들어왔을 때 뭘 던져야 돼, 진짜. 진짜. 이거 거둬놨습니다. 우익스테이로 3장, 3장! 딱 돌아왔어요! 선두 타자, 전남이는 3루타! 아야! 잠깐만, 당겼어요! 우익스테이로 3장 쪽, 3장, 3장! 넘어갔어요! 신재영이 또 한 번 전담회를 넘지 못합니다. 아, 미치겠다. 이제 브리핑해. 네, 브리핑 하겠습니다. 오늘 앉아서 할게요. 어제 서가에서 졌으니까. 이게 누구죠? 누구죠? 자리를 바꿔서. 어저께 제가 말씀 어제 서서 졌으니까 앉아서 해주세요. 아, 네. 분명 의자에 걸쳐 앉아있어. 참 이상한 것도 많이 말한다 진짜. 자,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잘합니다. 잘하고 그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 어제 경기를 보면서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야구를 너무 잘해서 놀랐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분석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또 한번 놀랐고, 누가 던지든 간에 도루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시즌 3 야구하려고 수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시즌 3 때 야구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화이팅! 네, 우리 지금 이제 좀 세 경기 남았고, 진짜 오늘 지면은 안 됩니다, 우리. 네, 오늘 지면은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내년 시즌 못 가면은 더 이상 우리 진짜 야구할 일 없어질 수도 있어.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웃고 떠들 때 아니야, 진짜. 오늘 딱 포스트 시즌 마지막 경기 모두 딱 한번 가자. 1년 동안 정말 잘해왔고 잘 헤쳐왔는데 마지막 3개 잘 마무리하셔서 꼭 유종의 의미 그리고 다 같이 행가래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 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저 오늘 너무 말랐는데. 단장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씨. TV 돌아가라. 아, 깜짝 놀랐네. 네. 마지막 경기다,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다 뒤에 붙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저 있잖아요, 뒤에. 노조들. 그러니까. 나이스 버. 무서워. 야! 무서워,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잡아당겼습니다. 튀어나온 바운드, 정성훈 얼굴을 맞았어요. 스탑, 스탑, 스탑.
아, 큰일 났어, 이거 성훈이야. 야! 어떻게 해야 돼요, 코치? 와. 들어와, 성훈아, 들어와. 들어와. 쉬어. 어머, 튈 것 같아. 무서운데? 아, 안 맞네, 또. 야, 뭐하냐? 어디다 치냐? 아, 안 돼, 안 돼. 아, 지금 어떻게 쳐야지 모르겠다. 안 나가는 게 도움 주는 것 같아. 야구 어렵다. 진짜 어렵다, 야. 와. 아, 나 한 번만 더 칠게. 아까 쳤는데? 쳤는데 한 번 또 쳐보려고. 오, 구. 아, 좋다. 아, 좋아, 좋아. 이렇게 쳐야겠네. 주변수하러 갑니다. 주변수하러. 아니, 해야지. 야, 태클아, 들어와. 너 실리 연습하고 있다. 던지는 거는 뭐 최고다. 해보니까 괜찮아? 괜찮아야지. 수비하고 대주자는 될 것 같아. 어, 뛰어. 뛰었어. 두 개. 기쁨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또는 상상해보지 않았던, 내만 같지 않은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뭐 그래서 좀 더 담담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 후회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들 뒤에서 웃고 있겠다, 씨. 너무 여유 있게 보는데? 승자의 여유야? 골도 보기 싫어. 밥도 주지 말죠. 밥 주지 마, 밥. 지금 내가 창피한 게 뭔지 아냐? 내가 눈을 피하고 있어. 그게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 쪽팔려. 아우, 쪽팔려. 못 쳐다보겠다. 아, 또 보고 있어? 갔어? 아이 너무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갔으면. 아이 안 가. 오늘 처음부터 밟아버려야 돼 진짜. 믿어 의원이, 믿어. 나 계속 주문했어 의원이 칠 거라고. 아 진짜 이렇게 경기 때 이거 하나만 쳐주라. 얼마 주냐 이런 거. 어 나온다. 제발. 그렇지 그렇지. 헤드 무게만 쳐도 넌. 힘이 천하장사인데 헤드 무그러면 탕 쳐. 그냥 지금 알아서 날라가겠지. 4번까지는 붙박이 아니에요? 야. 1번, 2번 바뀔 수도 있어. 1번 바꿔야지 정상이지. 아 무는 1번 진짜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짱나 죽겠어. 하티 세 달 동안 칭찬받다가 너 왜 그러는 거냐 지금?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난리야. 항상 중요했어요. 야, 우리 라이브 언제 나오냐? 끝나고. 아, 가봐, 빨리. 감독님 지금 건들면 안 돼요. 어? 가봐, 가봐 한번. 갔다 와봐, 뭐 하고 계시나. 예 감독님. 밀려. 네. 예. 요 달을 어떻게 하려는 문제구나. 요 달을 요 달 살 새로 짜고. 요 달을 짜라고요?
관계를 하고 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사과하라고. 예. 코치 빨리 짜래요. 뭐를 짜? 감독님. 아. 5번이 없다. 그 5번 타자가 지금 오늘 진짜 중요할 것 같아. 5번 얘가 쳐야 되나? 그렇죠. 응. 야, 밑에가 애들이 없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고민하셨구나. 성훈이가 공을 무서워해가지고 포고 치니까 공을 무서워해. 그거. 공 맞고 나면은 약간 좀 돼,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있어. 하루 정도는 쉬는 게 나아요. 지금 진짜 없다. 그래서 감독님. 됐습니까? 아, 참.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웃으면서 하자. 자. 즐겁게 합시다, 즐겁게. 예? 뭐 부담 갖지 말고.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재밌게 하자, 재밌게. 정보는 1번. 정보는 1번. 예! 오, 좋았어. 문호 2번. 예. 용태기 DH. 예. 대호 유루수. 예! 예!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 정혜윤 5번. 정혜윤 5번. 예. 수현이 센터. 예. 7번 교원이. 예. 재욱이 8번. 예. 태용이 서드 9번. 예. 저 선발 투수 이대훈. 선발 투수 이대훈. 예. 대현아 부탁한다. 그리고 나머지 투수들 다 준비 좀 하십시오. 재밌게 합시다. 즐겁게. 응? 네. 오랜만에 1번 타자. 되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1번 타자로서 김문호가 못했던 거. 1번 타자가 무엇인지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못 치기만 못 하고. 유태웅 한번 합시다. 아, 그래, 태웅이. 가겠습니다. 지금! 지금! 좋았어.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았어. 총력전, 모든 자원,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겨야 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문 터주와 강릉 영동대학교의 2차전 경기 김선호의 소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기 최초로 완투패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이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오늘은 깊이 있고 잡아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강릉 영동대학교의 꿈은요. 한 경기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수입승 욕심납니다. 올해 수입이 없다고 들었는데 한번 지켜드리고 강릉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겨야죠, 이겨야죠. 네, 무조건 이겨야 되고. 아, 일단 이겨야죠. 네. 깃발 좋은 애 가자, 깃발 좋은 애. 내가 하면 무조건 이긴다, 빨리 손 들고 나와봐. 캡틴, 합시다. 무조건 이기지. 네. 왜 웃어? 무조건 이기지. 마 오늘, 잊지 마. 그냥 눈 감고 딱 3초만 시즌3 안 하고 내년에 내가 뭐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진짜 딱 3초만. 그지? 아찔하다. 오케이. 오늘이 그날이야. 오케이.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우승! 아, 숨 넘어가고 있어요, 갑자기. 간절하다, 간절해, 진짜. 간절하다.